세계 각국은 저마다 우주선을 달에 보내며 말 그대로 우주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 한국형 나사를 목표로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정치권 공방에 한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학 정책이 왜 정쟁에 이 발목이 잡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선호 기자가 흔들리는 우주항공청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5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시키며 7대 우주강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4, 3, 2, 엔진 저하 2, 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우주항공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에 우주항공청 설립이 추진됐습니다. 조직과 인사, 예산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특례들을 법안에 담고 위해서 이렇게 특별법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건 6개월 전. 처음 두 달 동안은 KBS 수신료 징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문제 등으로 여야가 격렬히 대립하면서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습니다. 확정된 이후에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논의하고 구체화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만 법안을 제출한 지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우주항공청 설치를 기다리고 있는 경남 사천 지역 주민들의 속은 끓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더 늦추거나 적기를 놓친다면 시대적 소명을 애매한다는 비판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몇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상임위 심의를 위한 안건 조정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산하 차관급 청으로 하고 외국인 채용은 청장을 제외한 연구원에 한정하는 등 합의에 다다른 부분도 있지만 과학기관의 필수적인 독자적 연구개발 기능 부분에 대해선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주행정 전담기관은 직접 R&D 수행이라기보다는 임무 설계나 과제 설계 그리고 평가 조정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 연구개발 업무가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사가 연구개발 업무 하고 있잖아요. 우주항공청의 연내 설립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 누리호 성공으로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우주를 향한 국민들의 기대도 한 발 더 멀어졌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